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올 1월달부터 77번 국도와 7번 국도를 촬영하겠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촬영을 했었습니다. 택리집 이중환 선생,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중환 선생이 쓴 인문지에서 택리지를 현대적으로 사진으로 재해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77번 국도는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목포를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국도를 말합니다. 부산에서 동해남부선을 따라 동해를 지나서 고성까지,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국도를 7번 국도라고 하죠. 그래서 77번 국도와 7번 국도를 이어서 루트 777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택리지의 1탄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2탄, 3탄 이어질 거예요. 계속 4탄까지. 2탄은 백두대간. 뭐 백두대간에서 백두대간을 찍는 건 아니죠. 백두대간과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영남대로, 삼남대로, 한강, 낙동강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찍은 사진을 제가 선별을 해보니까 한 130장 정도를 엑기스를 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사진 130장만 슬라이드쇼로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 나는 어떻든 느낌이 있다, 뭐 어떻다, 뭐 여러분 쓰고 싶은 얘기를 써주시면 제가 본격적으로 책 편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도 질문해 주시고 자유롭게 답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셔서 130장 깨게 되죠. 택니지 1탄, 누드 777. 요거 끝나면 아마 백두대간, 영남대로, 삼남대로, 한강, 낙동강,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 시리즈가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21세기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고, 또 이중환 선생의 택니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는데, 마침 그 시절이 마스크와 핸드폰 시대인 지금 21세기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혹시 제가 이그 전부 다 사진을 스트리트 포토를 길거리 스냅을 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치 않게 사진이 찍히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준하는 오리지널 프린트에 사인을 해서 선물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걸 보셨어요, 여러분이죠? 네, 여기다가 여러분이 보시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공부를 좀 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거를 부분 부분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편집하는 얘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얘기, 또이 사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뭐고, 왜 찍었을까 하는 얘기, 다양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의 택니지 루트 77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